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성모 기도의 날입니다. 명동 대성당에서 성모 기도의 날 행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인용하며 교회의 존중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가 손에 놓은 사이 인공 임신 중절약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부작용 등 문제는 없는지 CPBC 뉴스가 조명해봅니다.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됩니다. 예수 성심성월인 6월의 첫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인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예수 성심성월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서적을 소개해드립니다.